Times. 요즘도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 뭐 이렇게 글귀 써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멀리서 보아 이쁘다 그거? 뭐 그런 것들 써놓죠. 네.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 그랬는데. 아 그렇군요. 요즘에 뭐로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나가보질 않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그 글귀가 생각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네. 이거 지나가겠죠? 지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지나가. 어떻게 살아 이러고 계속. 이 또한 지나가야만 합니다. 아, 이상하다. 아. 이 또한 지나가라. 가리라 말고 리 빼고 이 또한 지나가라.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야 되겠죠. 이제 올해는 뭐 백신도 좀 잘 이렇게 보급이 되고 집단 면역이 좀 형성이 돼서 네. 좀 저희가 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네요. 이렇게 참 무기력한 한 해를 보내고 나니까 네. 진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던 게 마치 정말 거짓말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1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자 올해는 정말 우리가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네. 근데 또 뭐 기타 치기에는 적합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거는 기타를 쳐도 이제 그 기타를 치고 또 어디 나서 공연을 하고 막 이렇게 밖에 나서 활동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실력만 방구석에서 계속 늘어만 가고 그걸 표출할 일이 없어. 표출할 일이. 축척의 시대라. 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축척의 시대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일단 방구석에서 실력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네 또 그 여러분들의 쌓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그런 무대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와일드우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WD-DTC DT 클래식입니다. DT 클래식 샵2 모델이고요. 이것도 역시 탑이 있는 드랍탑 모델입니다. 오. 상당히 디자인이 고급스럽네요. 네,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면은 약간 그 화이트에 골드 이 넣어놓은 게 이제 그 잼 시리즈에서부터 예, 내려오는 전통의 어떤 고급스러운 색상 조합이죠. 네. 이게 화이트 팔콘도 그렇고요. 뭐 잼 시리즈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화이트와 골드를 잘 조합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스쿼드 시스템을 좀 바꿀까요? 어떻게 해요? 스쿼드 시스템으로? 스쿼드요? S가 두 개. S가 두 개? 하나는 소스. 아, 금장이면 서스테인이니까 네. 아, 서스테인과 사운드 아, 네. 엉망진창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금장 뭐 서스테인이 길겠죠. 네. 길겠죠. 자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99,000원 가격 계속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레트 뚜레는 73mm입니다. 네, 지금 탑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탑이 아니고 그냥 바인딩이라고 해요. 메이플 같은데 아니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재질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원래 그 DTC 샵 1에는 탑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탑은 없어지고 바인딩만 남았는데 그냥 모델명이 DT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네요. 드롭탑이니까 탑을 버린 거군요. 드롭탑. 탑을 드롭했다고? 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쨌든 요거는 예. 탑처럼 보이나 예. 바인딩입니다. 네, 베이스우드 바디에 하드메이플 C타입 넥이고요. 윌킨슨의 이지락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PPS, 너트 너비 42mm, 지판 목재는 메이플이고요. 648mm 스케일에 22프렛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험 캔슬링 싱글코일 픽업 2개에 빈티지 PAF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WD 그 ST 샵2랑 거의 같은 거의 같은데 네, 뭐 픽업도 동일하고 넥만 다르네요. 메이플 넥이냐 볼게요. 그러네요. 넥이 하드 메이플 C타입 저거 로스티드 메이플 아 네. 그리고 헤드머신이 락킹 헤드머신 이거 윌킨슨 이지라 그 약간씩의 그 지판 이제 뭐 로즈우드냐 메이플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픽업 세팅이 일단 같고 그리고 뭐 탑이 없고 베이스우드 바디다 이런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지판 차이 그런 거밖에 에서 오는 그런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싱글부터 쳐볼게요. 5단이죠.
요게 험버커가 조금 눅눅하네요. 약간 나긋나긋하네요. 지금 5단 지금 1단 치신 거잖아요. 예. 그대로 1단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대로? 네. 예. 지금? 네, 1번. 저렇게 쳤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네. 마시고. 똑같지 않나 거의? 이게 조금 엣지가 있어요. 그리고 5단 한번 들어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5단. 오, 지금? 이게 로즈우드와 메이플 차이의 예, 느낌으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도 아, 저게 조금 더 진짜 살짝 진짜 엣지가 있네. 있어요. 이게 좀 더 보들보들한 느낌. 네, 더 보드러워요. 아. 자, 좀 마, 포근합니다, 사운드가. 네, 마샬로 복습. 좋다. 듀얼리스트. 결이 곧네요. 살짝 수수한 느낌. 수수한 느낌. 네. 마샬. 마샬 전문 요원. 네. 네. 그게 조금 그 아까 우리 처음 했던 레드 색상 그거보다는 네. 조금 결이 좀 달라요. 네, 그게 뭔가 좀 더 이게 좀 차분한 네, 느낌이 차분하고, 수수하고 네. 차분한 네. 느낌 좀 있고 쟤는 조금 그 2, 3, 4, 5단 쪽에서 그 애가 그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날이 서 있는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런 게 좀 빈티지한 느낌을 좀 잘 살려주고 얘는 되게 예쁜 소리 나잖아요. 예, 지금. 예쁜 소리 나야 돼. 예! Yeah. 반주를 쳐 들어보겠습니다. Yes, sir.
좋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차이 딱 차이 그 정도 그 정도는 안 해. 네. 자, 이렇게 와일드 대 DT C 샵2 알아봤고요. 마치 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탑이 없었던 모델.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드 우드 드리겠습니다. 마일드 우드. 네. 그러네요. 마일드 우드였습니다. 네. 저는 쉐펜 마하를 그때 드렸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쉐게 느낌이 좀 없는 느낌. 예, 좀 쉐기 덜해요. 네, 그래서 그냥 펜 마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만 뺐어요? 네, 쉐펜 마하, 와마하, 펜 마하 중 계속 예, 이런 식으로 네, 브랜드 조합으로 지금 네.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네 점수를 한번 또 매겨보겠습니다. 스쿼드 시스템입니다. 자, 스쿼드 시스템. 네,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스쿼드입니다. 사운드 24. 네,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14. 네,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첫 시간에 했었던 그 네. 로즈우드 탑이었었던 네. WD ST 샵 2에서 네. 선생님은 똑같았고요. 예. 완전히 똑같았고 저는 디자인에서 2점이 올랐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6664에서 6666 평균 66점. 66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3개 중에 최고점이에요. 그러네요. 65, 65.5, 66, 0.5씩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시간 66.5 예상해봅니다. 와.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랙 에디션인가 봐요. 이번 시리즈 마지막 WD DTC 샵2 모델입니다. 로즈우드 모델. 아, 똑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스펙 차이가 있어도 가격이 다 동일하다는 거는 좀 참 좋네요. 네,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선택을 할 때 이런 예, 정말 취향에 따라서 목재를 딱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 뭐 추가금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좋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DTC 샵 드로즈우드 모델로 와일드도 마지막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